그래서 재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오케이. 아니, 난 일찍 일어나 되지 않아? No, I don't get up early. 자, 이 책에서는 거의 다 이걸 가지고 연습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세수하니? Does she wash her face? 여기 보면 get up, 일어나다, wash, 씻다, 계속 하다시가 문장 속에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세수 안 해. No, she doesn't wash her face. 그러면 그는 옷을 차려입니?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Doesn't he get dressed? 그렇지. 됐습니까? 그는 옷을 차려입니? Does he get dressed?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는 옷을 차려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He? 누가 다를 하면 돼. 누가 다. He가 뭐 한다? Dressed. 그렇지. Get Get dressed. dresse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장에 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그대로 누가 다야. 됐어? He가 get 한다. 근데 얘는 누가 니로 바꿨어. get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얘는 다시 get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대한 대답이 이번에는 아니 그는 그렇게 옷을 차려입지 않아 라고 대답하네. No, he doesn't. 그렇죠. 그럼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되겠어요? No, he doesn't. 그렇지. Dressed. get Dressed. dressed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아까 봤다. 또 옷을 차려입는다였으면 뭐였다? he get dressed지. 근데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니까 얘가 필요해. 왜? not하고 합쳐야 된단 말이야, 하다시는. 밖으로 나왔더니 얘 원래 모습이 드러나 뭐가 된 거야? does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not이 왔고, 이 뒤에 왜 not이 오냐? 얘는 줄여서 쓰면 소리가 편안하고 빠르게 낼수 있기 때문이야. 줄여 쓰면 뭐예요? 아이고야, 잘못했다. doesn't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는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란 말이 됐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get dressed? 그랬더니 아니야 옷안 차려입어. No, he doesn't get dressed.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또 짚기죠. 그들 아침 먹니? Do they have 그렇지. Do they have? breakfast? 그렇지. Do they have breakfast? 라고 물으면 되겠지. 아이고 물음표 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였단 말이야? 그들이 먹는다는 뭐였단 말이야? 그들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신이 계속 없어. They. 데이만 하면 그들이 먹는다요? 그러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썼어. 누가, 데이가 우리에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네. 그래, 이렇게 하면 그들이 먹는 거야. 그럼 have의 뜻이 뭐야? 가지다 또는 먹다. 뭐 가지다든 먹다든 뜻은 좀 다르지만 씨는 똑같아. 다 무슨 씨야? 하다시. 그럼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하다시.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고. 하다 씨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하다. 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 이 단어의 뜻을 찾으면 사전에 하다라고 나와. 선생님 거짓말 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선생님 거짓말은 안 하겠지. 잘 봐봐. 네이버 영어 사전에 들어갔어. 그치? 어플도 있다. 그치?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쳤어. 그랬더니 뜻이 뭐래? 뭐래? 뜻이 하다래.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do인데 he, she, it이 뭐 한다고 할땐 do의 모습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does로 바뀐다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다는 they have야. 그럼 그들이 먹니? 하고 싶으면 do they have. 이 속에 내가 먹다라고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계속 숨어 있어. 그러다가 누가 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하니나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는 여기에 does he get 했는데 여기는 왜 do they have지? 왜 그렇지? 뭐를 하는 사람이 뭐가 하냐? 이게 그녀가 먹는다도 아니고 그가 먹는다가 아니고 그것이 먹는다도 아니고 he, she, it이 아니고 뭐야? they잖아. 네. they가 뭐뭐 한다 할 때는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do they have 됐다고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왜 추워?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먹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No. No. They. They don't have breakfast. 계속 자꾸 자신이 없어. 아니 그들은 아침 먹지 않는다. No, they don't. No, they don't have breakfast. No, they don't have breakfast.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세 가지, 자, 하다시 두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생겼어. 네.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 They have. 그들이 먹니? Do they have? 그들이 먹지 않는다. No, they. 너는 필요 없지. 그들이 먹지 않는다. They don't have. They don't have.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네.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자, today 누가 오늘이 뭐다? 일요일이다. 근데 이거는 오늘이 일요일이기 아. 때문에란 표현이 아니고 오늘은 일요일이긴 한데. 그렇지. Because, 뭐라고 해야 돼? Because. 그렇지. Because today is Sunday. 그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 today is Sunday. Because today is Sunday. 자, 그러면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었냐? 오늘이 일요일이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 됐습니까? Because가 하는 일이 누가 다 이거 봐, 누가 오늘이 뭐다? 일요일이다. 이거 누가 다 맞지? 네. 누가 다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Because. Because가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의 뜻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울리게 바뀐대. 그러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답에 맞게 바뀌려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기 때문에. 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가 하는 일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거야. 걔도 왜 아침도 안 먹고 왜 세수도 안 하고 왜 옷도 안 차려입고 왜 일찍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다시 이렇게 바꿔볼게. 자,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종류, 아까도 얘기했어. 그 중에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혹시 이런 거 기억나? 선생님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혹시 이런 거 본 적, 선생님 맨날 한꺼번에 애들 셋이 얘기하는 거 기억나? M, is, R. 네. 왜 애들 한꺼번에 자꾸 얘기해? 비동사. 그래, 근데 무슨 하다시야, today is Sunday가. is 안 보이니? 맞아. 어? 그러면 today is Sunday는 오늘이 일요일이다 라는 표현이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래, 비동사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는 피곤하다. He is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 Is he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 He isn't tired. 잘 봤지, 그치? 네. 비동사로 가지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 할 때하고 누가 뭐뭐 하니 할 때하고 누가 뭐뭐 하니 할 때하고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는 보여줬어, 선생님이. 그치?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늘이 일요일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Today. 그럼 피곤하다.
그는 피곤하니? Is he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 He isn't tired.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다시 지운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그러면 오늘이 일요일이니? 이러겠지. 응? 응. 다시 보여줄까 갖고? 그는 피곤하다. He is tired. 그는 피곤하니? Is he tired? 이러고 있잖아. 응. He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어. 그러면 today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되겠어? 오늘은 일요일이니? 라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Is it today Sunday? Is today Sunday? 이러면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표현.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일요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세 문장, 세 개, 문장 세 개 쭉 읽어봐. 쭉 읽어봐, 세 개. He is tired. He is tired. 하나, 또. Is he tired? Is he tired? 그 다음. He isn't tired. 잘 봤어? 네. 이 세 개 무슨 뜻인지 다 알아? He is tired는 뭔 뜻이야? 그는 졸리. 피곤하다. 피곤하다. Is he tired는? 피곤하다. 어? 뭐라고? Is he tired가? 그는 피곤해. 왜 끝을 뭘 보물이지 말고 끝까지 한번 얘기해봐. 잘 안 들려. 그는 피곤하다. 어? 이게 그는, 그럼 이건 뭔 뜻이야? He is tired는? 누가? 그가? Is tired. 피곤하다. He is tired가 그가 피곤하다고. Is he tired? 이것도 그가 피곤하다야? 그럼 is he tired는 뭐래? 무슨 뜻이야? 여기 물음표 왜 붙었는 것 같아, 대우야? 응? Is he tired가 뭔 뜻일까? 어, 수고했어. 가요. 어, 잘했네. 오케이. Are you happy가 뭔 뜻이야? 다음으로. 어?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이거 너 끼워놓은 거야, 중간에. 제가 다 나온 다음 시간이야.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라고 묻는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아이고 이러잖아. 어? 비동사가 여기 있다가 그치? 얘가 얘를 넘어가서 묻는 말 만들고. 다만 나는 행복하니가 아니고 너는 행복하니 해야 되니까 I는 나는 이란 뜻이고 너는 행복하니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나는 이란 뜻의 단어를 너는 이란 뜻으로 바꿔줄 거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 아니고 you랑 같이 쓰는 건 am, is, are 중에 뭐야? are. 그래서 are you happy 하니까 너는 행복하니가 되고 있잖아 지금. 어? 그치?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오늘 일요일이니? Is today Sunday. 아까랑 똑같이 is he tired 하듯이 is today Sunday 하니까 묻는 말 됐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문장 속에 뭘 넣어야 돼? No. No를 넣어? No를 넣어? 여기에 don't가 뭐의 줄임말이야? 응? doesn't가 뭐의 줄임말이야? does다. 응?
뭐 아니라고 하면 하고 싶을 때는 문장 속에 계속 뭘 집어넣는 것 같아? Doesn't. 어? Does를 넣는 것 같아? Doesn't. 어? Doesn't일 때도 있지만 Don't일 때도 있잖아. 네. 문장 속에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는 뭘 넣는 것 같아요? 뭘 넣는 것 같아요? None. 어? 그러면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Not today. 혹시 isn't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네. i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뭐 그동안 안 되, 제대로 하나도 보지를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묻는 거 계속 내가 한 1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묻고 싶으니까. 어? 오늘은 일요일이니? Is it today Sunday? 오늘 일요일이 아니다. Today is not Sunday. 이번에 이거 이 세 가지 종류, 이, 아, 이 세, 세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아니지. 세 문장은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혹시 얘 안 보이니? 얘 얘 안 보여. 오케이. 자, 그 다음 일요일은 우리들의 엉망인 날이야. Sunday is our. 그렇지. Yesterday. 그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일요일은 우리들이 엉망으로 있는 날이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s. 그래, 그래, 계속 해봐. Is Sunday. 끝까지 해. 중간에 멈추지 말고. Is Sunday our mission? 왜 또 멈춰? 왜 또 멈춰? 뭐라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Is Sunday our mission day? Is Sunday our mission day? 하면 일요일이 우리들이 엉망으로 있는 날이니? 라고 묻는 말 됐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말로 바꿔보자. 자,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누가? Sunday가 is our message day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밑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뜻이 돼? Isn't. 그래, is 뒤에 뭘 넣는다? Not. Not을 넣고 is not 쓸데없이 귀니까 Sunday is not our message day 할 걸 더 줄였으면 뭐가 된다? Isn't. Sunday isn't our message day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뭐 Sunday isn't our message day든 Sunday is not our message day든 Sunday is our message day든 is Sunday our message day든 응? 전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계속해서 뭐야? 비동사. 그래.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었는가 선생님이 해설 숙제에서 설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